기도 올립시다. 보좌에 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혼이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펄펄 타는 불못에서 고통을 받을 것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율법을 가로막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셨나이다. 엄한 율법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생명으로 주셨기에 3일 만에 부활하여 생명의 주가 되셨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시고 내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니 내 말만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 것이니 따라오라고 하셨나이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은 마귀를 따라가는 염소가 많나이다. 이 아침에 우리 양의 심정으로 목자장 예수님이 교훈하신 대로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경에 기록한 사건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사건을 깨닫게 해주시고 외면하지 말고 따돌리지 말고 말씀을 받아서 내가 죽어버리고 말씀이 변화시키는 말씀의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에 따라 불태역자는 시험에 빠져 죽지만은 태역자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감사와 찬송을 불러드려야 되겠나이다. 이 시간도 열지파 사마리아가 버렸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도 쫓아내고 받아주지 않다가 아수르에게 세 차례에 끌려가 죽었나이다. 이 사건들이 지금 교회에 비춰지고 있는데 교회는 깊이 잠이 들어서 쓴 것을 달라하고 악을 선하답고 빛을 어둡답고 반대로 가고 있나이다. 이렇게 된 지가 반세기가 되었나이다.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을 따라가면서도 빛인 줄 착각하고 육체가 죽는데도 구원을 받은 줄 착각하고 교회들이 잠꼬대하겠나이다. 이 시간 밝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니 내가 살았다면은 잠든 심령 깨우치러 계시록 들고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시아 4장입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예언했습니다. 4장은 이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배신한 열지파 멸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곱이죠. 근데 대중이 나갔어요. 유다만 남고 열지파가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용의 국가로 잡혀갈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담부터 안 들었는데 듣겠습니까? 근데 여분 듣죠? 들어도 따라가질 못해. 왜? 선악과가 딱 잡혀가지고 못 가게. 그 선악과가 뭐냐? 네가 최고다. 너는 이 땅에 제일 귀한 사람이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죄인 계수다. 너는 메뚜기다. 너는 지렁이다. 너는 초로 인생이다. 넌 아침 안개다. 이렇게 많은 교훈을 했지만요. 자기는 아니다.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그게 마귀요. 알았어요? 여러분, 최하요, 최고요. 최고지. 남에게 지고 모수할지. 가서 머리 뜯어야 되지. 예? 가운데 어떤 여자는요, 집사인데, 달걀 잘못 두 마리 먹여야 되는데, 한 번에 안 된대. 얼마나 몸이 건강하고 식성이 좋은지 힘이 세. 그 동네 남자든지 여자든지 걸리면 가서 박살낸다 캐. 근데 예수 믿었어. 예수 믿었어. 그래서 그게 없어졌다 캐. 이제 두들 맞고 사는 게 편하다 캐. 전에는 때리고 살았는데. 지금 여러분 때리고 살아요? 맞고 살아요? 말 못하지? 맨날 때리잖아. 마음으로 때리고 입으로 때리고. 응? 지고는 못 산다. 그게 사탄이요. 예수님은 맞아 죽었어요. 마귀들한테. 만화의 마귀 됐어요. 여러분도 왕권 받는다면요. 그럼 맞아 죽여야지. 남을 때리면 왕권 좋아하네. 용이다, 용. 여러분,
욥기서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는데 용이 마귀가 이 세상을 두루 다녀. 그래서 하나님 물어봤어요.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냐? 미국 갔냐? 영국 갔느냐? 어디 갔냐? 뭐 안 간 곳이 없이 다 갔어요. 그래. 그럼 저 동방에 욥의 집에 갔다 왔냐? 그럼 갔다 왔지요. 그 사람 보통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만 찬송한단 말이야, 아침마다. 그 사탄이가, 하나님 한참 모르시네. 하나님도 왜 저럴까? 왜 모를까? 아, 여비가 부자가 되고 부족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 생기지. 홀딱 망해보세요. 하나님 생기는가? 참소에서 그게 마귀 참소요. 마귀는 하나님 위를 깨부셔. 하나님 잘 생겨도 마귀가 오면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딸단국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안 그런데, 여비 그런 사람 아닌데, 물질이 있든 없든 자식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 나잘 생기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욥을 내한테 맡기세요. 내가 화딱 망쳐 놓을 테니까 그래도 하나님 생기는가 보세요. 그래. 죽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예? 몸에 병이 나서 제동안 돼서 기아장으로 손톱이 빠져가서 가래끼는 가라운데 긁을 수가 없어. 그 기아장을 들어 긁어. 시원해. 여러분도 몸 그랬거든요. 기아장 긁어보세요. 시원합니다. 성경이 있어요. 시원해. 그 고난을 다 거치고 욥이 원망 안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어요? 예? 집에 불나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냐고요? 당장 교회 안 나와. 응? 그 인간이 참 얄팍해. 달면은 삼켜. 달아. 근데 쓰면은 못 삼켜. 근데 계시록 10장에는 써도 삼켜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 당금만 좋은 게 아니고. 그럼 열지파가 지금 아수르 잡혀가기 전에, 자, 호세아 아모스가 둘이 갑니다. 열지파를 깨우치러 가요. 그런데 안 받아줘요. 하지 말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10배나 더 강해. 응? 이스라엘을 토벌해 죽여서 므낫세 왕이요.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하나님을 죽였다 그 말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이요. 오늘 스룹바벨은 마지막 세계를 살리는 애굽 땅 중앙재단 구원자인데 지금 전부 문 닫아놓고 안 받아줘요. 계시록 안 받죠? 더안 받아. 그게 뭐냐? 마귀요. 마귀가 받지 말라케. 그러니까 자 1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쟁자가 다툴 쟁자입니다. 싸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살리려고 몽둥이 들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 일곱 머리가 몽둥이요. 이집트부터 소련까지. 쟁변하시나니, 그 성경은 은혜의 말씀도 있어요. 신약 성경, 복음서는 은혜요, 사랑이요. 근데 예언서는 두드려 패는 거예요. 왜요? 육체군 지상왕국 줄였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야. 뱀소리 듣지 말고 마귀 따라가지 말고. 그건 인간이 약해서 마귀를 잘 몰라고 따라가요. 마귀도 이렇게 해요. 나도 강명한 천사인데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요, 아담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면서도 성신줄 착각해. 오늘 교인들 물어보면요, 당신 성신이야 마귀야? 내가 마귀야? 성신이지 하지만 마귀야. 몰라요. 내가 내 속에 선악과 질이 마귀가 있는지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만은 정통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성령이 다잖아요. 거짓말. 거짓말이요. 초막절 때면 그래 됐는데, 그전에는 안 돼. 잡초밭이요. 마음이 복잡하고, 막, 응? 억울하고, 못 견디고, 막, 밥맛이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예? 그게 마귀 역사요. 마음이 흔들리고, 꼭 죽고 싶고, 막, 분한 마음만 생기고, 잠도 안 오고, 제가 막 잡아먹어야 속시원, 그게 마귀요. 마귀야, 마귀라니까 그게 가인이요. 예? 가인이 동생 하나 있는데 이놈의 자식 양을 쳤으면 한 마리 주면 내가 양 잡아서 예배하면 나도 하나님께 복 받을 텐데 저놈 자식이 욕심이 많아서
나는 양 한 마리도 없는데 난 농사만 지었는데 그래 쌀 갖도록 하나님 쌀 가져왔어요. 나 틀렸다. 네 죄인이지. 예. 그럼 너 죽어야 되는데 쌀이 피가 있냐? 쌀이 피가 있어요? 쌀이 피가 없어요. 양이 피가 있지. 양이 없어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저주받아 죽었어요. 예? 어젯밤에 사울왕에 대해서 잘 들었죠? 사울이가 바로 가인이요.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의 가인이요. 응?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했어요. 아말렉을 죽여 하니까 안 죽였어요. 그 불법이죠. 하나님 아담 보고 선악과 먹지 마. 먹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건 신앙 아니면 미신이지. 신앙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 마태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날 따라오겠느냐? 첫째, 부인해. 네 자신은 아니야. 넌 선악과야. 내가 생명과야. 너 버리고, 네 생각 버리고, 네 생각, 네 하는 거 다 틀려서, 그, 날만 따라와. 그 배도 따라갔지요. 급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예? 죽게 생겼어, 지금. 아, 선생님이 잡혀가 죽는데, 제자도 죽잖아. 그게 걸어만 알게라. 그래서 가서 고기 잡다가 주님 다 두 번째 만났다고요. 그 인간의 타락성이요. 자, 자기를 부인하죠? 그 다음에, 네 십자가 지구래, 네 십자가. 여러분, 각자가 십자가겠으면 괴로운 거. 예수 믿으면 마귀가 공격해. 그 십자가 네 개. 식구가, 가정 식구가 십자가고, 경제 돈이 십자가고, 세상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걸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면은 이 땅에서 맞아 죽어달라, 이 말이에요. 맞아 죽, 나같이 맞아 죽으라. 그 모든 고난이 와도, 피파기 와도, 어려움 와도, 아유, 하나님 내게도 십자가 주셨네요. 고맙다. 이해 되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되어 고통만이, 아니, 안 믿어. 그런 불택자예요. 그 유태인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 설교 들어보니까 엉터리야. 응? 네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놓으면 내가 돌려준다는 거야. 그 유대인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데요. 응? 유대인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있잖아요. 예? 여러분 돈 안 좋지? 안 좋지. 좋아요? 그 뭐더냐. 예수와 돈을 놓고 볼 때에 누가 더 좋냐 그 말아요. 예수님 설교는 내가 생명인데 너 물질 다 하늘나라 보좌 바쳐. 그럼 내가 오면은 돌려줄게. 그 말인데 이해를 못해서 예수 저거 욕심쟁이야. 다 자기 거래케. 그래서 죽인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런데 응? 재림 때도 똑같아. 학계 2장 8절에 자 내가 예수가 오면은 막 뒤집어 하늘 땅 바다 육지를 그때 만국 법이로 오는데 은도금도 내 것이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그 여러분 돈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돈을 함부로 쓰면 죄가 돼요. 그 하나님 뜻에 물어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돈 쓰면 됩니까? 그래 성신이 써라 하면 쓰고 만약에 절에 갔다 시주합니다. 집사가 복 받으려고 그 성신이 안 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건사도 갖다 바치더라고요. 대통령 한포 찍어달라 중보고 뭘 털도 없는 중보고 한포 찍어달라고 20만 갖다 바쳤어. 그래가지고 신문에 났다니까요. 누구지 말하네. 권사야. 그게 성신 받은 권사요? 귀신 권사요? 귀신 권사는 귀신 집에 가서 돈 바치지. 응? 그렇잖아요? 그게 이 교회 명칭,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문제라니까요. 그런 타이틀, 그 명예만 있으면요, 귀신 들어가요. 알았어요? 근데 어린애들은 속에 귀신 안 들어가요. 그때 가봐도 수입이 없어. 어린애금 하요? 그게 어린애들은 새 시대 갔는데, 모세 때 20세 미만은 가나안에 갔는데 어른들은 못 가. 지금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돌던져. 특별히 사촌들이, 모세 사촌들이, 고라당들이 모세 보고 틀렸다. 우리는 애굽으로 간다. 애굽에는 파, 마늘, 고기, 부추, 뭐 없는 것이 없어. 다 먹어봤다. 이게. 근데 강야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못 산다. 정적이 세해서. 가자 하고 따라간 것이 60만 대중이요. 지금도 WCS가 그런 단체들이에요. 막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2700년 전에 호시아가 갔을 때에 열지파가 지금 교회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마귀가 들렸어요. 같은 시험에 빠졌다고요. 그래서 자, 이 땅에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진실이 진리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 율법이 진리 아니요. 근데 율법이 있는데도 율법을 못 지켜. 인애도 없고 인애는 사랑이 없어.
사랑은 가짜 사랑이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식구만 사랑하고, 응? 자기 아는 사람 사랑하지. 원수는 사랑 못해.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인데, 원수도 네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라 했죠. 로마서 12장에도. 그런데 그렇게 율법은 못해요. 성신께 사신 일이지.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인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2시만 일어나거든 새벽에요. 그러면 이제 CBX, CTX를 봐요. 그 사랑방을 해요. 사랑방. 요즘 개사자 사랑방이잖아요. 그 교수들이 와서, 신학교 교수들이 와서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상 1장에 솔로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지혜롭게 못 살았다. 왜?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장가를 천번 갔다 이게요. 근데 그게 누군데? 자기인 줄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거야. 자기 편지를 보면서 나는 상가를 타면요. 보나 마나야, 보나 마나야. 그렇잖아요. 유태인들이 왜 망했으세요? 율법을 버려 자기 것들 법인, 자기 법인데 자기들이 상가를 딱 버려가지고 나중에 예수도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수르바벨에게 줬다 이게요. 그 왜 복받아 가라 하는 거야? 그 이 말씀 읽고 들으면 복 준다니 안 읽어 듣지도 않아. 그게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이 뭐 복을 뭐 천자 달아놓고요. 응? 네가 가져가려면 못 가져가요. 응? 악어 밥 밥 줄 때 이렇게 짝대기다가 고개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놈이 그거 따먹어요. 펄쩍 뛰가지고 아, 악어 힘이 세. 동물하고 안 맞아요. 응?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달아놓으면은 지가 뜯어먹어 올라와서 뛰어가지고 그 여러분 천국을 천장에 달아놓고 우리 보고 가져가라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천국이 사람이 돼서 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천국인데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나님 도장 찍은 생명양식이야. 예? 영생양식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랫동안 줘요. 영생양식 어디 이 벌판에 무슨 영생양식 있어요? 어제 먹던 물고기 보랫동안 주세요. 아니야. 내 살과 내 피가 영생양식이야. 못 알아들어요. 그 유태인들이 저 사람 미쳤네. 자기가 송아지인가 우리 보고 잡아먹으라고. 잡아먹어라. 그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그 영생양식 십자가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죽였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마귀 새끼들 잡아다가 날 성격을 복받아. 그래서 이방이 복음하게 됐다고 그 말이요. 응? 그 오늘 구의사재단에서도 왕권, 인치는 역사인데 이 예언서 전체가 이걸 하나님이 내게 줬다고 인정하면요, 왕이 되고, 난 상관없어. 나는 이 말씀 상관없어. 그러면요, 성전 방마당이요. 예수가 성전인데, 예수와 관계가 끊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끊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공부를 해도 난 아니지. 자기인데. 응? 자기가 솔로몬인데, 몰라.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스라엘아, 야곱아, 유다야 부르죠? 하나님 불러요. 누구요? 옛날 유다 다 죽었는데 지금 유다가 누구요? 지금 이스라엘 누구요? 우리라면 우리. 우리가 이스라엘 지금 우리 이방이요 그만? 우리 이스라엘이지. 예수 포도나무 가지지. 그거 복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 가을이 됐으니 타작해야 된다. 그래서 천년민에 맺어달라고 도장 받아가라. 도장 찍는 재단이 학교에서 구의사 재단이요. 도장이 뭐냐? 주권, 건세. 그 이 말씀이 건세라니까요. 자, 2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을 백성이 마귀를 닮았으니 선악과 먹고 이제 진찰해 보니까요. 이 16 선지서가 우리 진찰서예요. 진찰서. 병원 가면 의사가 진찰하지요. 물수발까지 다 사진도 찍어보고 청진기 대보고 엑스레이 찍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단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처방을 해. 이런 병에는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 그 어제 뉴스 보니까요, 그, 어린애를 기르는, 산부인과에 가면 어린애를
길러서 내보내는 그게 있잖아요. 아, 그것도 있고 또 어린애를 돌봐주는 간호사. 그게 베베 들린 거야. 50 몇 살 된 아줌마가. 그럼 어린애는 감수가 빠르니까 폐병 금방 온 거예요. 근데 16명이 폐병 왔다는 거죠. 영문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병원에서 어린애를 취급하는 간호사는 확실히 자기 몸을 검사해서 폐병 있나 없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다 이게요. 안 했다 이게요. 뉴스 들었죠? 아이고, 바보야. 그 병원장 바보다. 폐병 들리면 전염이 금방 돼요. 약한 사람은요. 그래서, BCG 병 했잖아요. 했지, 학교 다닐 때. 여기다가, 폐병 오지 말라고 도자 미리 주사를 놔. 그러면은, 여기, 동그랗게 이제 고름 나오고 흉터 있거든. 그 사람은 폐병 안 들어요. 이미 폐병이 여기 와 있어요. 밖에 어느 폐병 막아주고 그것이 예방주사요. 예방주사? 어린애 금방 태어났는데 예방 안 했잖아요. 그렇게 폐병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그 관리하는 부모나 그 뭐 의사들이 폐병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어린애 길러주는 그 간호사가 폐병 들렸으니까 큰일이잖아요. 그와 같이, 응? 하나님 마귀를 폐병같이 만들었는데 그 마귀 폐병이 안 오려면은 이 예언을 읽고 들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예방이요. 응? 마귀 잡는 예방이 성경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악과 먹은 사람들인데 이제는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끌고 가야 돼. 이제는 이 자동차 고장나서 지대로 못 가고 이제 다른 차가 와서 끌고 가야 돼. 그 예수가 구원자인데 첫 아담이 고장났으니 마지막 아담이 끌고 가는 것이 성경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어디가 어떻게 고장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2절인데요. 자, 따라합시다.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 뿐이요. 이게 선악과요. 투절이 도적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 8절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아 이 도둑질을 안 한 거 없다. 너는 다 도둑질했다.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뎌임이라. 그게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죽인다. 그럼 오늘 공산국가에는 피바다지 피바다. 혁명의 피. 교회를 죽이고 부자 죽이고 내린 스탈린이가 모태똥이가 김정일이가 하여튼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북방지향이요. 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릎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전할 것이요. 그렇게 이 땅에 육체 심판. 사람이 잘못해 새도 죽어. 응? 노아 때 방주 밖에 새 죽었지요. 방주 밖에 새 죽었어. 방주 안에만 살아. 왜? 1년 동안 이 땅에 물 속에 잠겼는데 비는 40일 왔지. 근데 방주는 150일, 5개월 떴잖아요. 근데 방주가 산에 딱 묻혔는데 물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 그래, 제일 먼저 노아가 무슨 새를 보냈어요? 이 까마귀 보냈지. 까마귀 비둘기는 달라요. 나도 비둘기 두 마리 키우고 있는데 지금. 아침마다 내한테 와 찾아와요. 그래, 어제부터 양식 줍니다. 싸래기 주거든요. 그래, 좋다고 먹어요. 1m 밖에. 창문 옆에 오거든. 나 창문에 쌀 내놓으면 제가 와서 먹고 와요. 나중 이제 1년 키워서 잡아 먹으려고. 내가 길렀으니까. 응? 그, 지 아니요. 비둘기는 또 알로서 새끼 치는 거요. 그 안 잡아먹으면요. 이 땅에 비둘기 꽉 차면 안 돼요. 그 숫자를 추려내요. 그래 잡아먹고, 큰 놈 잡아먹고, 새끼 또 크고 그런데. 참 비둘기 순해요. 응? 사람에서도 도망가요. 자꾸 먹이지면요. 손에 안 넣는다고요. 그 까마귀는 아니야. 까마귀는 썩은 거 먹어, 송장 먹어. 그 노아가 까마귀 보내니까 안 돌아오는 거야. 먹을 게 많아. 아이고, 방주보다 여기 바깥에 살판 났네. 그래서 안 오고, 비둘기 보내니까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감남나 이퍼리를 딱 물고 왔더라고. 그 노아가, 아이고, 알았다. 이제 물이 다 찾아지고 생명이 싸게 트는 거라. 그 때를 알았어요. 그 비둘기가 성령으로 비유되자, 성령으로. 그래서 선악과 질이 얼마나 무서우냐. 야곱을 다 잡아먹었어요. 아담 가정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릎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새생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노아 때는 바다 고기는 살판 나서 물이 많아가지고, 근데 스바나 2장도 그랬죠. 1장에도 앞으로 불심판은 바다 고기도 다 죽여버린대. 생명체 다 죽고 새로 만들겠대. 새시대는 예? 고기가 뭐 지어졌어요? 오염된 세상에 살다 보니 너도 안 된다. 그래서 물고기도 죽고 새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이고 천년시대는 전부 새로 만든다. 새하늘 새 땅에서.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사절에 그러므로 아무 사람이든지 따라합시다.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똑같다. 싸우지 말라. 니도 니도 똑같아. 니가 조종했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 다투지 말라. 다투지도 안 해. 지금도 다투? 오늘부터 하지 마. 때리면 막 가만히 있어. 때리라. 나 죽을란다. 그러면 다툴 필요 없잖아. 다투면요. 이기려고 이기려고. 멱살 잡고 막. 멱살 안 잡고 말로 또. 다다다다다다다다. 응? 그러면 그게 죄요. 사람. 막 미움이 살인이요. 미움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잖아요. 미워하는 거 괜찮아. 율법은. 안 죽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미움이 살이라고 마태 5장 말씀했잖아요. 형제 보고 나가라. 나가는 유대나라 욕설이요. 나가. 나가라는 그 단어가 형제에게 욕하면요. 지옥불에 간대. 그 우리 교회 지옥 갈 사람 많아 지금. 욕했잖아 아래. 욕 안 했어요? 했지. 오 지옥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 기간을 줬어요. 은혜 기간을. 기간을 줬는데 그때 안 돌아오면요. 아마겟돈을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그 빨리 깨닫고 돌아오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 사람든지 다투지도 말며. 다투는 게 뭐예요? 싸움이지. 또 책망하지도 말라. 책망이 뭐예요? 남을 야단치는 게 책망 아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기요.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목사하고도 다투요. 제사장이 목사거든. 그럼 모세 때도 모세하고 다퉜어요. 그 모세가 답답해서 하나님 보셨지요? 봤다.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아니지. 하나님 내 거지. 근데 왜 내한테 맡겨놓고 나만 고통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봐서 용서하고 모세가 기도하면 다 들어요. 응? 그 불배 맞잖아요. 그 모세가 기도한 하나님 야 너 배 만들어 다뤄. 그리고 강구해봐. 했더니 살아났어요. 그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것은 모세가 예수인데 모세가 노뱀도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 저주받아야 우리가 살아요. 그 구약은 다 예수에 대한 교훈이라니까요. 5절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그 밤낮 잘 살도록 하는데 밤에도 죽고 낮에도 죽고 이 땅은 저주밖에 없어요. 근데 살 길이 터졌어요. 살 길, 호세아서 살 길이 몇 장 있어요? 뭘 가지고 오래? 하나님이 내가 편지 준 거 있지? 다 가지고 오면은 내가 폐역을 싹 고쳐줄게. 거기 몇 장이요? 생각 안 나지? 14장. 호세아 14장 1절. 그 호세아 읽으면요. 폐역을 뽑아주는데 초막절에. 그러니까 폐역은 와있지. 약은 없지. 호세아가 약이라니까요. 호세아를 폭살만 먹으면은 6천년 먹은 폐역이 나가면요. 이물 먹고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리라.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호세아를 같이 40년 됐는데요. 아직도 싸운다. 아직도 다툰다. 쟁탈한다. 예? 아직도 미워한다. 아직도 책망하고 있다. 이거 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몸은 교회 왔는데 영적 눈이 없어서 이 호세아 말을 알아듣질 못해. 여러분 알아듣죠?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 지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책망하는 거야. 너 안 된다. 너 아수르 잡아 죽는다. 근데 그때는 성령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공주 떴기 때문에 먹질 못해요.
그래서 죽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성령을 부어주고 또 세일교 갖춰주고 또 남종 여종에게 권세를 줘서 하늘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고요. 그 이 땅을 다 차지해도요, 우리 죽으면요 끝장이요. 가져갈 게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내 생명이 세상보다 귀하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린다. 그 말께 이 세상 보지 말고 보좌만 쳐다봐라. 보좌. 예? 골로새 3장 1절 너희는 위의 것 찾아라. 위의 것. 위의 것이 예수라요. 땅의 건 사망이요. 6절, 5절.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는 너라는 것은 사마리아 열지파.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거리선지요. 선지가 두 개요. 참선지, 거리선지. 예? 하나님이 보낸 종은 참선지. 부족이 많아도 참선지. 넘어져도 참선지. 하나님 안 보낸 종은 거짓선지이기 때문에 다 멸망받아야 돼요. 구원이 없어요. 거짓선지는 마귀가 서는 종이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어미는 국가. 사마리아 국가. 이스라엘 국가를 멸한다. 몇 년을? 에스겔 4장 5절 보니 490년을 회개 못해서 망한다. 6절. 내 백성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백성 삼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번성하니까요. 지식이 없어요. 어? 내 백성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몰라. 성경이 지식인데. 예?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사도 요한이가 요한복음을 써요. 성신 감동으로. 태초에 그렇게 창세기 태초가 아니고 그전 태초. 태초가 두 개요. 창세기 1장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 태초고 그전에 태초가 있어요. 영원전 태초. 그게 요한복음 1장이 창세보다 훨씬 멀어요. 저 꼭대기 하늘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게 그 말씀은 예수고 하나님은 성부고 삼위일체다. 근데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그가 누구요? 말씀이. 예수가 창조자다. 그 말이야.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다. 근데 생명의 빛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거기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게 요한복음 진실로 진실로 아주 복된 말씀이 요한복음이요. 근데 8장 32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 보고 진리를 알아 진리. 너 진리 모른다. 진리가 너를 자유한다니까요. 듣기 싫어요. 우리는 자유 필요 없어. 우리 원래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대. 유태인데 죄가 없대.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죄안진 죄가 있어요? 죄 덩어리지. 그니 예수님이 죄짐을 걸무주고 갔으니 살판났지. 그렇잖아요. 그러게 죄인이 옆에 사람 죄인을 다투지 말라 이거. 괴롭히지 말라. 예수가 피로 샀는데 네가 왜 덤벼드냐 그 말이요. 예수 피로 샀는데 응? 왜 네가 옆에서 챙겨내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신문지상에 뭐 나쁜 사건 나잖아요. 그 마음에 참 나쁜 놈 그러죠. 하지 마세요. 나도 그 똑같은 놈이야. 예? 자기를 몰라 그래. 자기 죄를 알면요. 입을 다물어야 돼. 입을 다물어. 예? 이 성경이 죄를 없애는 책인데, 죄를 알아야 없애줄 거 아니요? 아, 다리가 아파야 병원 가서 고치지. 그 선악과 어떻게 고칠 거예요? 선악과 어떻게 고칠 거예요? 예수 꼭 고쳐줘야 되지. 그러니까로, 내 백성은 백성인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 유태인들은 예수의 지식을 몰랐고,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를 공짜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종말의 계시록을 몰라. 호세아서를 몰라. 세일을 몰라. 그 말이에요. 교인들 똑똑해요. 그런데 하늘 세계, 성경 속에는 몰라요. 그게 아침마다, 응? 사랑방 방송하지만요, 솔로몬이 누구냐 하면요, 한마디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학생들 5명 앉혀놓고, 그, 5명이 앉아. 사랑방 학생이 5명이요. 남자 둘, 여자 셋. 그 교수하고 6명이 해.
그 세계 방송인데 CBS가 그 교수가 서울신학대 교수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 솔로몬이가 나 욕하면 얼마나 좋겠어? 30분 설교하면서 그거 한마디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솔로몬이 옛날 사람이지 나하고 상관없지. 그러면 아는 거요. 예? 그럼 공부하면 못해. 내가 살려고 공부하는데 남의 공부해서 못해. 11개 이상의 솔로몬의 공부인데, 응? 솔로몬하고 나 상관없으면 남의 공부를 왜 해? 내 공부해야 되지. 그럼 히브리 10장을 몰라 그래, 1절에. 율법은 참 형상 아니야.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야. 성령이 바울에게 줬다고요. 야, 율법이 뭔지 알지? 율법이 우리 거울이다. 그 구약성 딱 펴면 그게 내 거울이요. 육신도 거울 보죠? 원하시면 거울 봤어요? 그렇게 거울 무거운 게 아주 화장실에 붙여놨잖아. 그거 가면 거울 보게 돼. 안볼 수가 없어. 그 교회는 성경이 거울이요. 예? 그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해요. 거울 보기 싫어서. 그 주일만 와요. 수요일, 금요일만. 응?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왜안 할까요? 하나님 주무신데 새벽에. 잠 깨우지 말래.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냐? 니나 잠자지, 하나님 잠자냐, 하나님은 10편 번에 졸지도 않는데? 응? 그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해서 쓸렸고,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을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너는 죽어라! 성경은 죄인을 죽이고, 의인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천국 생활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네가 지식을 버렸다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오늘 2000년 피로산 교회가 있잖아요. 세일 물어보세요. 몸 모릅니다. 세일이 뭔지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대. 그렇게 사도는 영혼 구원만 하지 육체 구원을 못하니 세일을 남의 양식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 곳간에 양식이 많아요. 율법도 있고 은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새 시대도 있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아담부터 버렸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거든. 죽었어요 몸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오늘 신학교가 많고 목사가 많아요. 목사 숫자가 많아요. 한국 현황을 보면 노는 목사가 40%예요. 10명 중에 6사람만 목회하고 네 사람은 김밥 장사예요. 할 일이 없어요. 예? 교회는 적지, 목사는 많지. 그러게 어떤 순복음교회는 목사가 700명이에요. 한 교회에. 예? 교인이 한 40만 된대. 통계상으로는 80만인데 현재 참석은 한 40만밖에 안 된대. 그걸 다 관리하려면 목사가 많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이 호샤를 보냈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그렇게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요.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 십계명 버렸어. 그래서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래. 예?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으면요. 자녀 있어요? 있는데 한날 갑자기 이웃집에 가서 박씨 보고, 아버지, 그러면, 친아버지가 기분 좋지? 응? 아들 길러놨더니, 갑자기 이웃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한단 말이요. 자기 아버지는 아니라케. 그 자식이요, 그 미친놈이요. 미쳤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금송아지 보고, 금송아지 하나님, 그 누구, 솔로몬도 그랬거든? 금송아지 하나님. 또, 여로보암도 금송아지, 단 베델에. 단이라는 동네에, 베델 동네에 송아지 두 마리 열집화 보고,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고, 예루살렘에 성령 가지 말라 했어요. 38선 꺼놓고, 예? 그래, 하나님 호세아 보내서, 야, 가서 저걸 좀 깨우쳐봐. 저 병들어서, 귀신병들어서. 그래서, 안 받아줘요. 그래, 하나님이, 이거 죽을 병들었다. 그래서 죽으러 보내라. 그래서 390년. 아수르 보고, 야, 미안하다. 일걸 생겼다. 내 아들이 미쳤거든? 그, 니 잡아먹으라고. 390몇개 써요. 그, 뭐 유다는, 야, 이거 더 미쳤어. 10배 미쳤어. 그래서 바벨론하고 니 잡아먹어. 근데 거기서
희망이 뭐냐, 소망이. 수르바벨 역사로다. 하나님 정말 보여줬어요. 너는 망가졌지만 하나님 또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수르바벨 단체를 만들어서 성전 짓고 복을 줬다. 그 말이. 그렇게 정말 또 재림주 올 때에 수르바벨 만나야 도장도 맞고 머리돌도 맞지. 예? 머리돌 말씀 먹어야지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가족 멸망이야. 자녀 버린대.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도 버린대. 부전자전이잖아. 응? 그 수르바벨 따라오면요. 가정도 구원하고 자녀도 구원하고 구원해준다는 거예요. 응? 그 따라갈게요. 버릴 거예요. 자, 수르바벨도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요. 다 사람들인데요. 사람이 역사 못해요. 역사는 하나님 역사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요 옛날 시골 가면요. 동네 동 있죠? 몇 동, 몇 동, 응? 동네. 거기, 동네, 소사가 있어, 소사가. 어떤 사람이 하느냐? 목소리 크고, 힘 세고. 그래서 이제, 면에서, 무슨 동네는 며칠 날 부역이다 하는 것을, 요즘 뭐, 이렇게 신문 뭐, 전화하면 되지만, 그때 없을 때, 이따만 징을 징. 징 알아요, 징? 징 가져와서, 동네 법판에 서서 두드려. 그 동사람들 무슨 또 소식 오니까 오늘 부역이요 세 번 해 그러면 부역 가야 돼. 그게 소임이거든 소사거든. 호시아가 소사야. 호시아가 하나님 소사인데 열차 보고 북방 온다 북방 해야 돼요. 귀가 눈이 막혀서 안 들어. 그 선지라면 수고했지. 또 아모스를 보내니까 아마사가 쫓아내버려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그래서 아모스 8장 1절에 여름실과 같이 썩는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양식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 기갈 왔다. 여러분이 호세아서가 말씀 축복이요. 이 말씀 읽고 들을 때 깨달아야 풍년이죠. 못 깨달으면 흉년이에요. 흉년. 네? 우리 육체가 하늘로 가는 길은 호세아서 먹어야 가요. 하나님 조건이 네 편지 받았지 읽었지 그 편지 싸가지고 와. 왜? 혹시 빼먹은 거 봐, 있나? 그래서, 100% 그대로 가져가죠? 고쳐주지? 뭐, 하나는 무시해서, 4장 빼먹고, 5장 빼먹고, 빼먹으면요, 안 고쳐준대. 그, 1점도 변치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고친다고, 마태 5장 17절 했죠? 예수가 왜 왔어요? 율법 예언서 이루러 왔다는 거죠. 근데 유태인들은 필요 없대, 예수 필요 없대, 모세가 최고지. 율법을 지킵니까, 사람이? 못 지켜. 하나도 못 지켜요. 예수님이 대신 지켜줘야 되지. 대신 지켜줘. 근데 죄 짓고도 구원받으니까 예수 공로지. 자,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번성이 뭐요? 세상에 돈 많이 벌려진다. 땅 많이 샀다. 아파트 많이 샀다. 번성했어요. 근데 내게 범죄함이. 그 땅에서는 부자가 됐는데, 하늘나라, 하나님 집에는 죄를 졌다 이거예요.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요. 응? 이 땅의 물질이 나를 잡아간다고요. 예? 재물 많아 무엇하나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치고 가나 헛수고로다. 만약에 우리 몸이 죽고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죽을 때요 돈 많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민스러워서 번민하겠어. 내가 벌은 돈을 누구 줍고 자식들이요 재판 싸워 서로 많이 가지고 갈렸고 응? 그리 오늘 현실 한국 회사 아닙니까? 그 큰 부자들 보세요. 오형제가 있는데 아주 재벌이요. 그래서 서로 가지려고 법에 갔다 재판한다니까 그 창피스럽게. 예? 너 때도 이거 보세요. 너 때 보세요. 형제가 싸우는 거 봤죠? 아버지하고. 아유 창피스럽게 그 돈이 원수를 만들고 가정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부자 된 사람, 번성한 사람들 사마리아 열집하여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돈 따라가다가 금송아지가 금송아지 원수가 가져가니까 금송아지 섬긴 사람도 같이 데려가 버렸어요.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도 바벨론에 가고. 그래서 8절에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래도 율법대로
제사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도, 근데 비밀로 가, 금송아지한테는. 그 마음을 저희의 제약에 두는도다. 이 선악과 질이요. 그게 성경 예언서를 다 읽어보니까요. 난 50년 읽었다고요. 찾았어요. 인간은 죽어야 된다. 아담부터 죽었다. 그래,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끌어올리면 된다. 응? 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24장 됐는데, 똑같아. 목사나 집사나 똑같아. 왜? 죽을 때는 똑같아.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소행이 뭐요? 어떻게 살았느냐 문제요. 너밥 먹고 기도하고, 자, 하늘에 복 받으려면 누구에게 복주라 했지? 아브라함에 복주했고, 지금은 수르바벨에게 복주하면요, 하나님 복주인데. 수르바벨이 아브라함 집 마지막 종손이야. 응? 끝이라니까요. 그 수르바벨 복주라 하면 하나님이, 아따, 그럼 잘 알았는데, 그 복을 그 사람 쓴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수르바벨에게 복주하면요, 그 복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수르바벨 저주하세요 하면요, 저주가 가는 거예요. 큰 문제요. 하나님 아브라함 있으시고, 아브라함아, 너 복의 근원이야. 누구든지 너의 이름을 불러서 아브라함 하나님 복주세 하면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 저주하면 내가 그 집에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왜 가만히 있어? 응? 알았어, 뭐, 끄떡끄떡 했잖아. 복받는 길이, 하나님이 복에 근했는데, 아브라함 복주를 하면 복준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세요. 그건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나 보기 위해서, 그 종말에는 애굽땅 중앙재단이 한 구원자인데 세계를 뒤집어 벗어 세신을 보냈는데, 수르바벨 복주세요 하면요, 세신에 복 주고, 수르바벨 심판하세요 하면요, 죽이버린대. 그게 마지막 법입니다. 법. 10절에.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소요가 차지 더하지 못하니. 여기 교회 숫자 많고, 교회 많다고 복이 아니고, 그 교회 다림줄이 있느냐? 응? 수르바벨이 있느냐?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여호와는 신인데 종을 보내잖아요. 그 시대마다, 응? 아브람 보내고, 모세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예수를 보내고, 베드로 바울 보내고, 사도요한 보내고, 인애자 보내고, 그다음 수르바벨 왔단 말이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가 원죄입니다. 아담의 집에 새 포도주는 지금 자범죄. 우리가 날마다 죄 짓고 살아요. 선악과 때문에. 그래, 내가 내 원수라니까요. 그 바울은 알고 자기를 쳐서, 만날 자기를 쳐. 옆에 사람 치지 말고, 응? 여러 몽둥이 가지고 자꾸 등을 두드려. 네 죽어라. 그러면은 깨달았죠. 그래서 여호와 쫓기를 그쳤다.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 원죄 자범죄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고 내 속에서요. 그래서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나무가 뭐야? 목닭이야, 목닭. 천하 대장군. 목상, 목상. 응? 나무 깎아놓고 복 달래.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환하니. 그 귀신죽 앞에요. 응? 그래서 이방 종교는 전부 우상 만들었잖아요. 형상을 만들고 절해. 하나님 형상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에요.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요. 이게 선악과 뱀의 미혹이요. 뱀은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나니까 죽었다. 그래서 430년 이방에 잡혀가는 거죠.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여러분, 뉴스 보면요. 저 몽골이나 중공이요. 산당이 있어요, 산당에. 그렇죠? 산꼭대기 깃발만, 허겁대기 줄매를 하고, 막 꽂아놓고, 그돌 갖다 놓고, 막 소나무 가지 깎아 놓고, 지나가면 거기서 절하고 하잖아요. 그게 산당이야, 산당. 무당들이요. 그게 복을 받을 줄 알아. 위에서 조상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은 기도인데 분향합니다.
참나무와 버도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이게 열지박했어요. 구약 당시에 이는 그 나무들이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그 나무 밑에 가서 그늘에 우상 제사하고 그늘이 있으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역사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 큰 나무, 많은 나무, 돈 많은 데 가서 복이라 하는데 복이 아니에요. 저주야요. 솔로몬 저주 받았죠. 돈 많았어요. 여기 호세아 갔을 때 여로보암 사마리아 저주요. 돈이 많았어요.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가족까지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가족 전체가 우상에게 속했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가장이 대표지. 가장이 가정 주인이 죄를 우상숭배한데 그 며느리 딸들 뭐 당연히 죄지 있지.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그래서 호세아 마누라 고멜이 나갔지요. 바람 피워 나갔어요. 남편 싫다고. 근데 하나님은 나가도 니 거니까 찾아오래 돈 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예? 요즘 뭐 이혼법이 예? 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간통죄도 없어지고 이 법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지를 뽑아야 이게 없어지지. 선악과 먹은 사람이 법이 잡을 수 없어요. 법을 해놓으면 울타리 타놓고 딴 데로 간다. 가시를 막았는데 삥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법을 하나님이 해제시켜야 되지. 율법을 없애버려야 되지. 그 법으로 사람 못 살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저주받았어. 혼자서 율법을 걸머쥐고 머리서 발까지 다 터지고 피 흘리고 찢어지고 6시간 동안 그 율법이 없어졌어요. 율법이 끝냈다는 말씀이 로마서 몇장몇 절이요? 또 잊어먹었어? 10장? 몇 절이야? 4절이야, 4절. 그리스도는 믿는 자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 죽었어요. 예수가 대신 죽었어요. 그 율법 안 써요. 성신법이지, 저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폐망하리라. 예? 그게 율법과 예수 관계. 오늘 새 언약과 새 일 관계. 육체 구원은 호세아서를 다 먹어야 된다. 예? 영혼 구원은 사복음서 먹으면 됩니다.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열두 지파가 나눠졌어요. 유다가 대표요. 유다는 원수목을 잡아서 찬송이요. 근데 마귀 공격하는 게 유다도요, 열 배나 더 넘어져. 그렇게 70년 갔다, 한 지파가. 사마리아는 40년씩인데, 예? 39년씩인데. 자,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길갈에 송아지 있어요. 베다웬의 베델이에요.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맹세하면 안 돼요. 인간은 맹세 못 해요. 마태 5장에.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되지. 인간이면 맹세할 자격이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못 하는데. 이스라엘은 왕강한 암소처럼, 왜 하필 암소라 했을까? 숙소가 아니고. 암소는요, 숙소보다 달라요. 간사해요. 예? 농사 짓으면요, 암소는 농촌에 좁은 길 가면요, 가을에 일로 탁 치고 들으시면요, 곡식 나락 다 긁어먹어. 그래, 농토에 가는 길에 땅은 소한테 많이 줘야 돼. 농사 지나면 소가 먹어버려. 야, 먹지만 해도요, 못 말려. 근데 그것도 암소가 그래. 항소는 안 그래요. 항소는 먼 산만 봐. 암소는 옆만 보고 먹을 거 찾아다녀. 그 하나님도 잘 알잖아요. 소도 암소를 했죠. 오늘 교회가 암소야. 근데 완강한 암소라. 고집 불통이야. 지고는 못 살아. 못 알아들어요? 아, 내가 그렇구나. 고집쟁이구나.
왕강은 암소구나. 왕강하다. 고집을 못 꺾어.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안 돼. 아수르 가. 가 죽어. 그 수리밥을 돌아온다. 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우리는 세일과 연합해야 돼요. 세언약과 세일로 영주기사라 연합해야, 예수와 연합해야 돼. 오늘 KNCC, WCC는 마귀와 연합했어요. 예? 그래서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390년 동안 호세아가 말해도 듣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어. 그때는 구약은 신약이 왜 좋으냐? 예수님이 성령 보내죠. 만민에게 남정조주의.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만 쳐봅시다. 10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업나니 나의 입이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은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들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은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감사금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여, 만대를 정하셨고 정한대로 행하셨나이다. 인간들은 몰라서 방황하지만은 하나님이 목자장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야곱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고 정말에는 스룹바벨을 복을 빌면 하나님 인이 오고 스룹바벨을 대적하면 심판이 오나이다. 이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눈이 감겨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중앙계단 세워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병행 기둥이 되지 못했다면 오늘 아침에 기둥이 되도록군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말씀의 역사니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 사명자가 아버지께서 일어나이다. 예수님도 인자로 왔을 때에 육신은 미약해서 아버지는 왜 날 버리셨나이까 애원하고 하소연했는데 주님은 죄가 없어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당하는 거 달게 받고 감사하며 죽어도 안 감사하며 예수만 따라갈 수 있는 백절부굴의 신앙용사 되게 3대 모장 주시옵소서. 11조 감사금과 손길과 가정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